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토리 노바지과학의 엄형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수능 전에 마지막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한번 봤는데요.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 얘기하는 거지만 모의고사는 점수가 좋으면 좋은 대로 기뻐하시고요. 점수가 조금 안 좋았다. 그러면은 내가 다행히도 수능 전에 내 부족한 점을 발견을 했구나. 이 점을 내가 수능 때까지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을 거야. 분명히 보충해서 수능 때 꼭 만점 맞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의고사에 항상 임해야 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항상 나의 현재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목적으로 이 모의고사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평가원, 지각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주요 문항들을 좀 볼 텐데 여러분들이 지각원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그 전보다는 조금 상승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이 문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어려웠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 보기에는 물론 정답률이 26%짜리 일식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뭐 대단하게 어렵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지문 하나가 되게 알쏭달쏭한데 뭐 그런 형태의 문제였지 정말 어려운 자료는 없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답률이 50% 미만인 문제들이 한 6문제 정도 분포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여러분들 기존에 봤던 그리고 기존에 공부했던 것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을 거라고 봅니다.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1등급 컷은 거의 45점 정도로 기존 시험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채점한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실제 출제 난이도는 지금까지 시험하고 이제 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체감 난이도는 약간 높았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기로는요. 지각원 선택자 수가 좀 늘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지각원을 되게 어렵게 출제할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좀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6월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2, 3년 전에 평가원에 출제했던 지각원 모의고사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현재 우리 지각원 시험이. 근데 평가원에서 이미 이 정도 난이도로 우리 학생들에게 출제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높아진 난이도를 설정을 했는데 그 난이도가 이제 평가원에 생각하는 지각원의 난이도로 지금 쭉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도 지각원이 확 어려워진다기보다는 현재 이미 평가원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 수준으로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 수준으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쌤이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문항들 한번 보세요. 일식 같은 문제에서는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표면에서 달 그림자가 이동하는 방향 가지고 이제 보통 일식이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이 되는지 뭐 일식의 종류 그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 그림자가 있고 반 그림자가 있을 때 선생님 이제 개념 시간에도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본 그림자의 오른쪽에 위치하느냐 왼쪽에 위치하느냐 그럼 전부 다 반 그림자가 위치한 지역이니까 부분 일식이 일어날 텐데 이 태양의 우리 달의 본 그림자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요 P지역은 앞으로 본 그림자가 이동해 올 지역이니까 일식이 일어날 지역. Q지역은 본 그림자가 이미 빠져나가버렸으니까 이미 일식이 끝난 지역. 그래서 일식이 시작될 때는 태양의 오른쪽이 가려지고 일식이 끝날 때는 왼쪽이 가려지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좀 풀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하필 그 사이에 ISS라고 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이 지나는데 이게 본 그림자를 통과하느냐 반 그림자를 통과하느냐 이거 가지고 ISS에서 객일식을 관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가장 여러분들이 보기에 느끼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좌표 계속 문제가 요새는 이제 지평 좌표기하고 적도 좌표기를 같이 혼용해서 내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평선이 있는데 저기가 똑같은 별이 있어. 저기선은 안 나왔지만 저기가 똑같은 별이 있는데 그 두 별의 고도가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정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왼쪽은 동쪽 하나는 오른쪽은 서쪽에 있고 그 사이에 얘네하고 고도가 똑같은 하얀 달이 있는 거 가지고 달의 위치를 가지고 태양의 위치를 찾는 문제. 이거는 우리 연습을 많이 했던 건데. 뭐, 이 문제가 그다음으로 정답률이 낮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정답률이 한 36% 정도 나오면은, 틀린 학생들도, 내가 왜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그것만 좀 정리를 하시면은, 수능에서 이거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숫자원. 이 문제가 정답률이 이렇게 낮을 거라고는 선생님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약한 고리를 평가원 아는 거죠. 우리 보면은, 물의 분포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의 이용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육수 또는 담수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은 게 1등이 누구야? 빙하,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에 지표수. 그러니까 지하수가 지표수보다 양은 더 많은데 문제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지하수는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지하수보다는
하천수 거의 많이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이용량 자체는 하천수를 지하수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단 말이야.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주의를 해서 좀 봤으면 어렵지 않게 틀렸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 현황에서 가장 이용량이 적은 게 지하수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하면 되는데, 이게 양쪽으로 지하수가 더 많은데 그럼 이용량도 지하수가 더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틀린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서 보세요. 주의 깊게.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은 재작년 수능에 우리 그 세차운동이 있으면 항상 세차운동 13,000년 전후가 나왔었는데 재작년 수능에 6,500년이 한번 나왔죠. 연계교재인 EBS에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근데 올해 6,500년을 한번 더 냈더라고요. 평가원에서. 그럼 앞으로 두고두고 6,500년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 그럼 6,500년 전후에 자전축은 반드시 선생님이 샤프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용 사인펜 있잖아. 검사 가지고 시계 반시계 돌려가면서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계절 변화 정확하게 판단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행성운동의 법칙은 이거는 재작년 4년 전에 수능에 서로 공전주기가 똑같을 때 서로 위아래 반대로 돌면 충돌하느냐 충돌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시험지를 출제를 했어요. 알겠어요? 케플러 법칙 이거. 그 다음에 외계행성의 탐사에서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도플러 효과하고 식현상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지. 그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자원 빼고요. 천체 문제가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네 문제가 여전히 정답률이 낮은 걸로 봐서 우리 학생들이 천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 되나? 접근할 때 약간 좀 어렵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천체 문제 다섯 문제 나와도 한 문제 정도가 그냥 되게 어렵게 구성이 돼 있을 뿐이지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좀 천체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 연습들이 여러분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단원별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시험 문제 단원은 거의 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주제로 냈는데 이번 시험에는 생동하는 지구의 출제가 조금 줄었어요. 생동하는 지구 우리 내용 보면 화산, 지진, 판구조론, 풍화, 사태 그리고 기단의 변화, 전선,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악기상, 대기배순환, 해류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조금 적게 출제가 된 거고 위계지구가 보통 한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여기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2단원이 한 문제 정도 줄고 3단원이 한 문제 정도 늘었는데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겠죠.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좀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올해 9월 평가원의 이런 출제 경향이나 주요 문항을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 보면은 평가원에서요 기출된 개념들을 다시 새롭게 좀 응용돼가지고 재구성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가면은 수능 전에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기출 문제를 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데 그래도 기출 문제를 봐야 되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기출 문제는 그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아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지 바로 나오잖아. 그럼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그 기출 문제에 들어가 있는 지문들의 옳고 그름이 바로 판단이 될 만큼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성이 됐다는 얘기야. 기출은 그 정도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왔던 의미 있는 기출 문제가 한 해에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9월 평가원, 10월 교육청, 수능까지 총 매해 7개의 모의고사가 나와요. 그러면 2, 7, 14에서 140문제지. 140문제가 5년 동안이면 700문제야. 그럼 700문제를 모든 걸 보자마자 답이 나올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되고 높다라고 하면은 지구학원 모든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00문제 안에 거의 다 걸리니까. 아시겠어요? 그걸 다시 응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이번에 14번 기후변화 외적 원인이라든가 16번 그 케플러 법칙에서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거 다시 응용해서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완전히 이제 기출은 숙달 달달달 외울 정도까지 좀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수자원 같은 문제를 틀린 거는요 아직까지 기초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비천체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 위주로 다시 한번 쭉 공부를 하세요. 수능 때까지. 비천체는 항상 개념만 알면 바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나오니까. 근데 천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념 아는 건 기본이지만 이 개념의 문제의 적용 문제라 그랬잖아. 그래서 비천체하고 천체는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개념이라도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 있는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좀 풀어보는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똑같은 적경적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요새는 이제 지평좌표기하고 적도좌표기를 혼용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평좌표기하고 적도좌표기가 서로 같이 나왔을 때 이걸 서로 어떻게 서로 변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자료 형태를 뭐 기출에다가 연계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체는 고난이도 킬러 문제야 어차피 한 문제 나오긴 하지만은 평가원에서 이제 올해 6월이나 9월 평가원의 문제 태도를 보면은 그냥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 한 문제를 내는 거기보다는
전반적인 천체 문제의 난이도를 좀 상승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체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똑같은 개념이라도 다양한 형태의 유사 문제 유형들을 좀 반복해서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비천체는 역시 그냥 개념 위주로 쭉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지구학원의 공부 방법대로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게 수능 때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평가원까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 무대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한 60여 일 정도 남고 60여 일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믿어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믿는 만큼 결과는 나올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 올해 11월 15일 날 분명히 행복한 얼굴로 저녁을 먹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자, 9월 평가원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날씨 시원해지기 시작을 했죠.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It's a good day to study. 그래야 되나요? 너무 옛날 건가? 스타크래프트라서. 자,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은 날씨가 됐으니까 남은 한 70일, 60일, 두 달 정도 정말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이 기간 지나면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공부할 때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믿습니다. 9월 평가원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